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한 댓글 많이 보고 있고,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갑자기 이런 영상을 올리게 돼서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좀 몸이 좀안 좋으세요. 저는, 예전부터 한몇 개월 전부터 계속 위가 역류성 식도염 관련돼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내시경도 받아봤는데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지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거의 한 6개월 이상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약을 먹어도 잘안 돼서 지금 마지막으로 담즙 치료라는 걸 하면은 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려고 해요. 한약으로 해서 처방받아서 한번 치료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최근에 좀 몸이 갑자기 아프셨어요. 많이 좀 아프셔서 뭐 식사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시고, 물 먹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뭐약 먹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뭔가 좀, 막 너무 몸이 기운이 없으시고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부로 막 신경과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약도 바꿔보고 해서 지금 계속 직접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상을 제가 원래는 수토 이렇게 올렸잖아요. 수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저도 몸이 안 좋고 저희 어머니도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안 올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이제부터 올리는 것을 좀 랜덤으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언제 올리는 걸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랜덤으로 해서 아무 때나 제가 한번 올리려고 하고, 좀, 그거는 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부탁 좀 구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찍었습니다. 영상을 올리려고 찍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건강하고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면은, 뭐 다시, 뭐,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 일단은 제 몸이랑 저희 어머니 몸 건강이 일단 우선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는 뭐 제가 그 날짜를 정하지 않고,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코로나 안 걸리게 정말 몸 조심, 마음 조심, 건강 조심, 건강하게 잘 사시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정말 저 행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댓글, 감사한 댓글,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댓글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